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물어보더래요. 결혼했어? 그랬더니 그럼 아이는 낳지 마세요. 학생이요? 학생이요. 어머, 우리 너무 불행해요. 어머, 저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상처 입지 않을 육아법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요.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조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름은 양창순이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근데 아마 제 이름보다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책 제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 네, 선생님, 정신과 의사로서 명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제 정신과 그 국제학회가 열렸는데 어느 외국의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인들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를 찾아오기보다는 점이나 그 역술가를 찾아가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그 현상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않느냐. 그것도 참 옳은 말이다 생각을 그러네요. 했어요. 산부인과 선배가 있는데 사실 산부인과라는 것은 아이의 최초로 그 탄생을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선배가 고민하기를 어떤 아이는 정말 축복 속에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왜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가. 선배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대단한 학문이다. 저보고 공부를 해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 명리학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니까 쉽게 시작을 못했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안에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쭉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역술가를 찾아갔는데 그 역술가가 이 여성한테 2년 안에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항불안제제 줘봤자 소용도 없고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하면은 내담자는 저보다 그 역술가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금년에 대학 입학할 수 있는가 물어보러 갔더니 지금 아이 입학이 문제냐 이지만의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내담자들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아야지만 예.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명리학을 공부를 했더니 예. 금년에 교통사고 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동양의 성격학이고 주역하고 정신의학을 접목을 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알아가면서 보니까 네네. 우리가 흔히 명리학에 대한 편견들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은 편견이 명리학은 결정론이다. 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결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연월 일시로 그렇죠. 결정이 됐다. 운명론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요. 사실은 그 운명론이라는 거가 이게 돌, 울, 목숨명이에요. 즉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격학이지. 성격학이다. 예, 결정론이 아니다. 제가 명리학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돈 많냐? 오래 사냐? 사주 물어보시고. 그렇죠. 근데 이 건강까지는 그건 타당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말 돈은 유물이라서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이런 사주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사주에 돈이 없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2차적인 거고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격학인 거예요. 성격학이다. 결국 정신의학도 성격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신의학은 이제 그 전문가가 상담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으로 저희가 그분의 심리와 성격, 적성을 알아보는 검사가 참 많아요. 통합해서 한 분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명리학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자연을 이루는 기, 그걸 이제 명리학에서 오행이라 그러죠. 라고 하는데 그 기의 이제 균형과 조화로 한 개인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또 잣대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 사실 제가 애를 낳고 키우는 기간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하고 해서 맞물리잖아요. 사실은 제가 애미노릇을 잘 못했어요. 너무 바쁘시죠? 예. 제가 이제 뒤늦게 후회하는 게 아이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거 하루쯤 병원 쉬고 따라가 되지. 근데 그때는 병원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이 친구 엄마들한테 다 맡겼어요.
오후에 전화가 온 거야. 그 아이 친구 엄마가 서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한 다음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아이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얘기가 너무 저한테 와닿은 게 내 아이라면 지금 이 아이가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건지 감이 잡히는데 남의 아이는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소풍 장소로 갔는데 거의 패닉인 거죠. 그러니까 온갖 그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여튼 겨우겨우는 찾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하신 얘기, 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 과연 나는 내 아이를 알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때 이제 살펴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민감해요. 유아기 때부터도 아주 걔는 시계예요. 정말 3시간에 한 번씩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우유 먹고 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근데 둘째는 너무 느긋해요. 태어나서부터 잘 때 한번 우유를 주면은 아침까지 쭉 자요. 같은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니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다르니까 얘가 다른 애가 문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아지도 다 달라요 성격이. 강아지도 다른데 하물며 사람은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명리학으로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서로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부모 자녀 관계에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제일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가. 근데 하루 종일 있는 존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를 사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 식품을 사도 그 성분 분석표가 나오는데 내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내 아이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면은요. 첫째는 그것을 억압하면서 그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돼요. 내 아이니까 이렇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면서 제일 기대치가 높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크죠.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친구고 뭐고. 예. 근데 부모 자녀 관계는 이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임상에서 보면 자기 부모를 굉장히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죄책감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부모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그러니까 천륜이니까. 그 감정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를 수 있을 때 자르면 이게 좋아요. 맞아. 근데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화가 나거든요. 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예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 자녀 관계는 만날 때부터 선택할 수도 없죠. 없고 그다음에 헤어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도 불안하시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너무 다들 불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제 내담자 중에 이제 학원 강사인 분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을 가리키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물어보더래요. 강사가 결혼했어? 그랬더니 그럼 아이는 낳지 마세요. 학생이요? 학생이요. 어머! 우리 너무 불행해요. 어머! 그러더라는 거에서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게 아니라 3살 때 불행하면 80살까지 불행한 거고. 너무 슬픈 멘트.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는 것을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환경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머리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걸 알지만 일단 실패를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때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심리학으로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가 성공한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집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초공사가 튼튼한데 요즘에 부모님들 보면은요 유치원 때부터 콩쿨 내보냈잖아요. 무슨 경시대회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미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감이 굉장히 커서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뭐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의 관계도 공부 성적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은 레벨이 있죠. 그러면 레벨 1에 그 아이들은 레벨 1까지만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죽자사자 공부를 하냐 하면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레벨 1에서 떨어지면 내 친구들이 없어지거든요. 네네. 다 나를 무시하거든요. 죽자사자 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왜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가 힘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의 탓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이 가장 자주 보이는 부모 탓인가요? 예. 부모 자녀의 이 힘든 관계, 서로의 애증 관계를 좀 살펴보고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명리육아를 책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접목해서 육아에 적용하는 거, 교육에 접목하는 게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정신과하고 명리학을 접목하는 게 꼭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먹는 거, 잠자는 거, 대소변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의 더 감각에 예민한 거, 거기서부터 내 아이가 조금 더 민감한 아이인지, 조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쿨한 아이인지, 거기에 따라서 아이 육아 방식이 이제 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는 태어나서 아이들의 이제 그 발달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 특성 보는 검사가 다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학습에 제일 중요한 이제 인지기능, 쉽게 얘기하면 IQ가 어느 정도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돌출하기 위해서는 6살은 돼야 되고 적성 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생이 돼야 돼요. 근데 네. 이미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싸움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정신과에서는 최소 이제 인지 기능은 6살이고 적성이나 성격 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그 갭을 어디서 맞출 수 있을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명리학인 거거든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는 기로 나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명리학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원석과 같은 기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검사하고 이 명리학까지 보완을 하면은 처음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아이가 굉장히 고집스럽다고 해서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데리고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사실은 그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팔자가 세다고 하는데 그것도 편견인 거고 사실 팔자가 세다는 것은 자기를 상징하는 글자 그것은 이제 명리학에서 일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강한 친구예요. 그럼 강한 친구들은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로서는 이 아이가 너무 소심하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고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을 명리학적으로는 관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명리학적으로 그 표현력, 감수성, 감각적인 성향을 상징하는 글자가 좀 부족하거나 귀가 약한 경우에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는 굉장히 토론하기는 자유분방하고 표현력이 그거한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얘가 표현하려고 하면 야단을 쳐서 부담스럽다. 너는 뭐 이렇게 말이 많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과 잠재 능력을 조금 이해하는데 명리학을 반영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임상을 통해서. 혹시 임상의 좀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게 남의 탓이다 하고 원망을 하는데 이분의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 혹시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고집 세지 않으세요?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 못 하겠어요. 네, 아,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인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부모자녀 관계 요즘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이제 이 적성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거가 맞으면 행복이죠. 예.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가 맞지 않는 경우 맞죠. 이게 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명리 육아를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어떤 아이는 이게 부모와의 갈등으로 정신과적으로는 다 불안, 우울, 분노 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불안하고 우울하면 말이 없잖아요. 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제가 명리학적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굉장히 사실은 저항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적이에요. 감각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부모님이 조금만 이렇게 그 아이가 그런 성향을 보이려고 하면은 그냥 닫아버리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님이 자기를 안 돌봐주시면 자기가 못 살잖아요. 그때는 다 순종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순종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반항하면은 더 크게 반항인 거가, 우리가 누르면 눌렀던 것이 터질 때는 눌렀던 거 이상의 압력으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신과적으로는요 반항하는 아이,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거고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주셔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것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실은 이 예술 계통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그 성격과 이것을 제가 명리하고 정신과학적으로 보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즘에 뭐 우리가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전문지. 거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안전한 직장으로 가라. 근데 이 아이는 성격상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정말 조직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계통을 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표현 못하니까 이제 우울증이 걸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아이도 그거 해서 그쪽으로 잘 그거 하고.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일반 부모님, 아이들이 어떻게 명리학을 좀 접근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을 썼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만 다르지, 어떤 경우에는 고속도로 부산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냐 그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가냐 있지만 결국은 부산을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가, 그렇죠. 명리학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주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주라는 거가,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하시다 하는 생각이 든 게, 사주가 뭐냐면 네 가지 기둥이에요.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 예. 그러면 네 개의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세워져요. 그런데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럼 팔자라는 거 뭐냐면은 그 사주 안에 형성된 에너지인 거예요. 그 안에 든 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주 이퀄 팔자는 아니에요.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주라는 건 내가 태어난 해, 월, 일시니까 못 바꾸죠. 하지만 내 마음 에너지를 통해서 이 팔자, 에너지는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주 팔자를 아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분석을 하지?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의 첫 번째 글자, 그게 일간이 이제 바로 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당사주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사실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이 부모님 조상을 잘 만나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태어난 해의 오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소띠니 말띠니, 아, 어느 띠하고 어느 띠하고 하고는 뭐 궁합이 안 맞는다. 예, 예. 그거는 예전에 당사주고요. 현대 명리학에서는 요즘에는 부모나 조상덕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의 오행, 그거를 일주라고 그래요. 그 일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게 게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받아들인 게 다른 거예요? 다르죠. 내가 태어난 날, 그게 60개가 있어요. 60개만 알아도 어느 정도 나를 알고 아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부록으로 그냥 간략하게 내 사주를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그걸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흥미로운 거가, 옛날에는 이제 사주를 팔자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세력이라는 달력이 필요해. 아무리 뛰어난 명리학자도 이 만세력이 없으면 사주를 팔자로 전환을 못 시킵니다. 예전에는 두꺼운 그 달력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검색만 하면 나오죠. 만세력 너무 많거든요. 그거에다가 자기 생년월일시만 입력하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읽는 방법만 하면 되고, 요즘에 나온 앱에는 다 또 해석까지 있어요. 그건 좀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뢰성이 있는 앱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이 명리학을 하면은 이제 사실은 정신과의 장점은 뭐냐면 현재 이 시점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명리학으로는 큰 틀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명리학으로 아는 것은 내가 만년필인 이 책이냐를 알 수 있는 건데, 정신의학은 이 만년필을 내가 함부로 굴려서 깨졌는지, 내가 더러워서 씻지 않아서 저기 막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만년필도 깨지거나 그러면
모르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이 시점을 아는 것은 정신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기에 두 학문이 같이 만나야 된다. 네. 유의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맹신했었을 때 놓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타고난 사주만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그냥 방치하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네네. 또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그럼 좋은 사주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되냐? 아니야.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는 만년필로 태어났는데 써보지도 않고 잉크도 안 넣으면 이건 그냥 만년필인 거죠. 오늘 양창순 선생님의 조언이 부모 자녀 관계에 갈등을 겪는 분들께 귀한 실마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